해보세요. 이것도 해보세요, 여러분. 아, 아니다. 여러분, 이거 정답을 알려드려야죠. 자, 우리 문제가 뭐였죠? 문제가 뭐였냐면은, 자, 송이 들어간 거. 그러니까 히스토리 하면은 이게 다 나오잖아요. 난 그 중에서 송에 관련된 걸 보고 싶다. 그럼 송.txt를 당연히 이렇게 치면 안 되고, fgrep 해서, 만약에 여기 띄어쓰기 같은 게 들어가면은, 여러분, 요거는 이렇게 쌍따옴표, 이걸 쳐주면 돼요. 잠깐만요. 이렇게 해주시고, 네, 요거는 웬만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고, 근데 여기서, 송에서, 나 이런 거 보기 싫단 말이에요. 캣 송, 마침 송, 이런 거 말고, 빔과 관련된 송만 보고 싶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하나 더 써서, 이렇게, fgrep에서 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, 얘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. 그 다음에 그 출력이 화면에 나오지 않고 어디로 가요? 얘한테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 녀석은 뭐다? 얘가 출력한 그 결과물 중에서 송만 추린다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그걸 화면에 출력하지 않고 또 얘가 나왔죠? 그건 뭐예요? 얘가 완성한 결과물을 얘한테 넘겨서 얘는 거기서 또 뭐다? 빔이 들어간 걸로 추린다. 그러니까 필터가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? 송과 텍스트. 이거 뭐 세 개, 네 개, 다섯 개도 가능한 겁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죠?